이제 민원실에 가서 고발장을 써가지고 고발을 하고 갈 겁니다. 여기가 민원실이네. 안녕하세요. 예, 네, 고발 좀 하러 왔어요. 피고발인 누구죠? 저기 박순득 의장이요. 이분이 경산시 의회 네. 의원입니까? 뭐 네, 의장입니까? 경산시 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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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네, 이렇게만 쓰면 밑에 그 내용에다가 뭐. 네. 네, 내용은 쓸게요. 예, 직권남용이 쭉. 이 피고 소위는 2023년 6월 29일 오전 11시 30분경 경산시 소재 의회 휴일실에서 공무 발언을 하는 이정원 시의원을 끌어내리라고 교사한 자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폭력교사 범죄를 저질게 법에 따라 엄벌해 주시라고 고발합니다. 추가로 이경원 시의원을 끌어내린 성명불상 2인을 폭력행위로 고발합니다. 예. 예, 상대적 간략하게. 나중에 자세한 조사 필요하면 예, 여기다 드리고 저 접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이게 공무집행 방해도 된대요. 어떻게 공무집행? 의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떻게 공무지 그리고 의장으로서 또 직권남용도 되고 폭력교사. 수고하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영상화도 잘했다고 표창장 받았어요. 예, 예, 여기서 이제. 표창장을 예. 받았어요. 우리가 깨대면 들었어. 여기. 이리 와요. 예, 깨대야. 예, 이게 이제 고발장인데 내가 고발장을 어떻게 썼냐면 박순덕은 2023년 6월 29일 11시 30분경 공무를 수행하는 발언을 하는 이경원 시의원을 그 발언을 방해하고 끌어내서 공무집행 방해 그런 직권남용 폭력의 교사죄로 고발하오니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박순덕 의장의 지시를 받아 이경원 의원을 폭력 행위를 행사한 신원불상 2인도 추가 고발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죠? 거기 그 추가 고발이 거기 빠졌어요. 특 말해 특수 폭력으로 고발했는데 두 명 이상 먼저. 근데 이제 이게 임시 접수증이고 이제 수사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 변호사가 제대로 이제 예, 법률 검토해서. 이제 몇 조 몇 항. 근데 고발장 할 때는 복잡하게 쓰면 안 돼요. 시간 낭한 게요. 아, 잘 써도 됩니다. 예, 나는 법조인이지 않아. 재판을 한 1000번 정도 받아가지고. 예, 비공인 법조인이라. 아, 예, 야매 법조인. 야매 법조인. 아, 근데 여기, 요, 이런 거 드려야지. 임시 접수 확인증. 임시 접수 번호 2023-003054. 임시 접수 일시 2023년 7월 12일. 제출자 백은종 제출 종류 고발장 위와 같이 민원 서류를 임시 접수하였기에 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발급자 경감 최강호 전화번호 053-770-0224 경북 경산경찰서장 저 수여합니다. 예.